안녕하세요.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프랜차이즈업 세무조사 적출 케이스와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사례로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시 가장 핵심이 되는 통합포스 사용 시 가맹점 매출 누락 적출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A 프랜차이즈는 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예치조사로 인해 본사의 통합포스 시스템 자료가 조사국으로 이관되었으며, 포스상 개별 가맹점의 매출과 실제 가맹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차이액에 대해서 각 가맹점의 매출 누락으로 과세 예고 통지 후 과세된 케이스입니다. 이에 대한 예방책은 다음과 같습니다. 각 가맹점들의 명백한 매출 누락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. 결국, 사전에 본사 차원에서 이에 대한 위험성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현금 매출 누락이 없도록 가맹점을 지도, 교육해야 합니다. 통합포스 적출 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과세되는 사례를 몇번 직접 보았습니다. 명백한 매출 누락이라 사후적인 대책을 세워 접근하는 것보다 사전적인 교육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셔야 할 것입니다. 다음은 영업사원에게 과도한 사업소득 지급 후 본인 통장 또는 차명 계좌로 돌려받은 사례입니다. 실제 세무조사 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. 해당 사업소득자의 금융자료를 분석 후 해당 소득의 출금일자,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여 반환받은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그 행위가 빈번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횡령 및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등재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전액 부인하며 동일 직군에 있는 비특수 관계자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 시 동일 직군 급여액과의 차액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프랜차이즈업의 세무조사 시 적출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프랜차이즈업은 본사의 세무조사가 가맹점까지 파생되는 큰 조사로서 반드시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실제 프랜차이즈업을 담당하며 세무조사를 수행했던 프랜차이즈업 전문 세무사와 함께해야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